오늘의 한 끼 적금은 도라지 진 밑에 무침입니다. 도라지? 도라지 하면 다들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는데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쓰이는 도라지는 특히 우리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우리 오늘 한 끼 적금 면역력을 열심히 키워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죠. 네, 도라지를 쓴맛을 빼줘야 되는데 국산일수록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식초를 살짝 넣어줍니다. 식초 조금. 이렇게 해서 빠락빠락 묻혀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묻혀서 10분에서 이제 도라지 크기에 따라 20분까지. 이 뿌연 물이 적게 나와야 쓴맛이 덜하고 한 두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진미채는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마요네즈만 같이 넣어서 살짝 버무려 둡니다. 네, 빠락빠락 시되어 가지고 쓴맛을 뺀 도라지, 그리고 조물조물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온 진미채,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습니다. 진미채랑 도라지를 좀 잘 고루 섞어 줄게요. 도라지만 무치게 되면 조금 심심한 맛이 날 수도 있는데 진미채를 넣음으로 해서 쫄깃하고 아삭한 이 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진미채가 싫으시다면 오이를 같이 넣고 무쳐보세요. 색감도 좋지만 아삭아삭한 맛이 더 일품이기 때문에 좋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라지 진미채 무침 한 끼 적금 꼭 들어보실게요. 자, 오늘의 한 끼 적금은 도라지 진미채입니다. 진미채는 어렸을 때 우리 도시락 반찬으로 참 많이 싸갔었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 도라지채는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라지하고 진미채를 합쳐봤습니다. 과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와, 비빔국수다! 어른들의 눈속임이었습니다. 아하. 자, 아이들은 젓가락을 뜹니다. 비빔국수다! 와! 어떻게 먹을까요? 아. 오. 엄마, 비빔국수가 굉장히 아삭아삭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비빔국수다. 아이들은 끝까지 비빔국수인 줄 압니다. 진짜! 이 아삭아삭함은 도라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진미채는 꼬들꼬들. 그러니까 먹으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도라지의 그 쌉싸름한 그 맛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우리의 방장금님께서 그 맵싼 쌉싸름한 그 맛을 소금과 식초로 쩌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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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버리고 쩌물락 쩌물락 물 버리고 이것을 세 번 네 번 정성껏 하셨기에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입맛을 쏙 돌게 하는 그런 강한 맛이 있어요. 식감도 최고입니다. 도라지 진미채, 아우 좋아요. 부산 경남의 대장금 방장금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나라 오나라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네. 네. 그럼 오늘은 도라지 도라지 백장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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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백세까지 넘겼대요. 우리도 이거 먹고 백세를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게 뭐
뭐 인삼도 산삼도 아니고 왜 도라지는 좀 네. 약간 실망인데 실망이에요? 네. 실망인데 우리 방 원장님께서 네. 처음에 꼽은 게 인삼 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환기. 네 그다음에 도라지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도라지만 하락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 귓가에 맴도는 그 인삼이 잊혀지지가 네, 않아서 네, 네, 네. 인삼은 네. 이 무치놓으면은 네. 이게 생채인지 인삶인지 모르고 삶아놓으면 이제 백숙에 넣어놓으면 이게 마늘인지 뭔지 푸지가 몰라요. 인삼이?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인삼은 예쁘게 이렇게 꽃으로 담아놨고 아 이게 인삼? 인삼이에요? 네. 인삼이에요 이게? 네. 인삼 멋지다. 네. 꽃으로 이게... 담아놨고 이게 뭐라도 좀 고급지게 비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큰데? 네. 큰데? 6년근이라면 방 선생님 딱 보자마자 어 이거 6년근이네 이러시더라고요. 아시더라고요. 아, 그 인삼주를 지금 담아온 거예요? 네. 오. 그렇게 그냥 보기만 보시고 네. 맛은 못 보시고 맛은 못 보시고. 근데 오늘 방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신 네. 게 도라지가 네. 맛이 평하기 때문에 이 면역이나 또는 이제 기관지에 좋다고 괜찮다 잘했다 이러시더라고요.